언니가 술만 먹으면 팍, 쓰니? 밥알이는 타는데, 어? 언니부터 그냥 살궜어? 어쩌면 그래서, 좋아? 그래서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세상에, 언니, 경찰서도 가고 난리가 아니네. 네. 응? 그랬어요. 신랑이 골치 아프댄다. 그렇겠죠, 본인은 또. 어. 신랑은 착하구만. 갑방은 써도. 착한데 너무 무뚝뚝하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그러니까 또 저를 여자로 쳐다보지도 않고, 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신랑을 의심해? 근데 너무 무뚝뚝하고 저한테 안 오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자 있는 줄 알고? 네. 막 싸움 막 언니가 막 댐배 들고 술 먹고 막 댐배 든다 막. 예. 응? 네. 응? 막 댐배 들고 난리가 아니네. 술 마셨으니까 이제 모르는 신랑이 집을 문제. 나가면 아주 쫓아나갖고 막 밥알인처럼 막 못 벗고 난리가 아니네. 그래서 응? 끝장을 보자고 막 그런 응. 식으로 하지. 그랬지 봐. 근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아, 이제 심각하다. 응? 어떻게 해야 되죠? 술을 끊어야 되겠죠. 술을 끊어야지 당연히. 이거는 언니. 우리네가 이렇게 얘기는 진짜 언니 일이니까 우리가 웃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언니 진짜 심각한 거야. 이건 구술에서도 안 돼. 언니 술 바람 그게 술이 있잖아. 술 들어가면 네. 응? 바깥에 나가서 옷 벗어치고 막 이렇게 바바리는 행사를 하잖아. 그냥 어느 신랑이 살아. 응? 그렇긴 한데 워낙 남편이 그러니까 또 저는 나름대로 스트레스 풀고 푼다고 또 그러는 건데 여자는 없나요 남편이? 없어. 근데 왜 워낙 무뚝뚝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혹시 여자가 착해. 그러니까 그렇게 언니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정이 떨어진 거야. 어? 정이 떨어진 거. 그리고 언니하고 잠자리도 언니 같으면 언니하고 잠자리 하고 싶겠어?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데 어? 옷 다 벗고 막 어? 그러는데 경찰서까지 가는데 그 쪽팔려서 정이 떨어져고 해고했어? 언니 같으면 해고했어? 그렇죠. 응? 그렇지. 그러니까 네. 언니 이거는 제가 이렇게 점을 보지만 언니가 노력해야 돼. 응? 언니가 술 좀 안 먹어봐. 술 안 먹으면, 그리고 언니가 술 안 먹고 신랑의 집에 가까이 이렇게 가. 그럼 노력을 하면 아마 신랑도 조금 변할 거야. 술 끊으려고 노력을 하면요? 응. 그래야 되겠네요. 근데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끊어야지. 신랑하고 살려면 끊어야지. 알겠습니다. 어? 안 살고 싶어? 아니잖아. 아니, 네. 본인 신랑 좋아하잖아. 네. 술 끊으세요. 알았습니다. 네. 네.